아, 점점 핸들링도 나빠지고 지금 차의 안내판에 타이어 공기압 손실 조심스럽게 정차하시오. 런플랫 타이어로는 최고 80km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. 80km? 좀 더 밟아도 되네. 80km 진짜 된단 말이야. 오, 지금 73km 거의 들어가면 이길지 몰라. 런플랫 타이어가 좀 비싸거든요. 그래서 아예 뭘 런플랫 타이어야, 일반 타이어 끼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, 사실 지금 저는 이 런플랫 타이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. 일단 가잖아요, 타이어가 찢어졌는데. 타이어가 찢겨도 독하게 달리는 런플랫 타이어는 마치 미니의 고집을 보여주는 듯합니다. 거의 결승점에 다 왔습니다.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그들의 땀은 이미 식어버린 후였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미니 컨트리맨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. 이 타이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찢어진 타이어를 가지고 어쨌든 완주했다는 거, 완주해서 이 착륙 지점까지 내가 왔다는 거에 저는 너무나 만족합니다. 아, 뜨거. 아씨. 야. 야. 김표 씨 수고했어요. 이야. 고생 많이 했네. 어? 근데 왜 저 짓을 했지? 그냥 그 이 차를 갖고 이 미니를 갖고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. 야, 근데 이 조그만 게 타이어가 터져도 80km를 달린다. 야, 대단한데. 근데 아무튼 저는 오늘 런플랫 타이어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. 그래. 런플랫 타이어가 아니었으면 저는 저렇게 펑크가 났으면 아마 그 어디선가 주저앉아가지고 레카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거든요. 자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 미니 컨트리맨을 예, 김진표 씨의 차고에 제 차고에 넣겠습니까? 아니면 안 넣겠습니까? 절대 안 넣겠습니다. 뭐야? 아, 이 사람 뭐 이런 사람이다 있어. 아니, 아, 차를 말해, 차를 저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, 어? 아니, 타이어 다 터지고, 지금 폐차 직전까지 갔는데 그걸 차고에 안 넣겠다면 어떻겠다는 거야? 아니, 제가 응? 제가 진짜 단언하는데, 오프로드에서 이 차만큼 재밌게 달릴 수 있는 차는 정말 손가락 안에 꼽을 겁니다. 정말 재밌었어요. 너무나 재밌는 경험이었는데, 자, 생각해 보세요. 그 어떤 이가, 월 할부금이 120만 원인데 아까 저 짓을 하겠습니까? 그 어떤 사람이 오프로드에서 그렇게 재미나게 탈 수 있겠어요? 내 차인데. 그리고 반대로 서킷에서는 의외로 재미없었습니다. 굉장히 지루했어요. 네, 개인적인 의견 정말 감사드리고요. 좋습니다. 그렇다면 이 명품 런플랫 타이어를 가진 미니 컨트리맨의 랩타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틱! 지금은 라디오 시대. 아무래도 이 4륜이니까 아까에 비해서 라인이 좀 낫네요.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출력도 떨어지고 하니까. 자, 3번 번호를 찾아서 8001입니다. 네, 짧은 거 50원, 긴 거 100원. 긴 거 100원. 네. 저희 딸이 미니 컨트리맨의 한계점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. 자, 아까 그 스피라 코 코너네요. 만두 행사하고 있습니다. 욕쯤 들어간 만두 접수고 가세요. 만두예요. 자, 울포 4륜 미니 컨트리맨이 마지막 코너를 향해서 탑기어 트랙 마지막 코너를 탈출합니다. 자, 결승점을 향해서 들어오는데 과연 몇 초나 나왔을까요? 통과했습니다. 통과했습니다. 얼마나 나왔을까요? 자, 개인적으로 빠르면 좋겠지만 사실 저 모델은 4륜이고 또 몸무게를 불렸기 때문에 글쎄요, 생각보다는 잘 안 나오지 않았을까. 좀 조마조마하네요. 랩타임을 예, 보겠습니다. 자, 1분 47초 46. 47초 46. 자,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아니, 사실 뭐
프로젝트 하이미니스나 XG컵 같은 경우에는 트랙을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스포츠카인데 예. 미니 컨트리맨 치고는 굉장히 좋은 그렇죠? 타이어인 것 같습니다. 예, 저도 생각보다는 잘 나온 것 같아요. 자, 이거를 붙이겠습니다. 어디쯤 붙일까요? 여기쯤 예. 붙이면 되겠지. 자, 여러분! 미니 컨트리맨이었습니다. 브레이크를 안 밟았어요. 목 길기 3번 경추가. 잘 모르겠는데. 아, 고급류 있죠? 입석이요? 공항에 아직 못 들어갔어.